가겠습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워봤습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의 헤더. 이준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네, 마지막에 울렸네요. 우선 그렇죠. 최우재 선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엽 높게 갑니다. 뒤쪽까지 헤딩!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광내슬.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백준범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번에도 이상엽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광내승 선수가 결국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광내승 전반 15분에 선취골 헤더골을 창렬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네, 네, 백준범 골키퍼의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가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판단을 보여주면서 네, 너무나도 조금 평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우선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중앙 쪽 오른발 슈팅! 대포의 슛! 류승범! 그렇죠. 이번에도 류승범 선수가 좋은 공간에 침투를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상대 수비를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제 정성민과 광래승의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앞쪽에 공간이 확실하게 열렸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슈팅인데요. 그렇죠. 마치 골망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확실히 그리고 역시나 광